와, 벌써 아홉 번째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모두 회원들이 같이 마련한 이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 친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좋은 날에 한 번씩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 우리 풍류당의 다른 반에는 또 저만큼 하는 저런 도반이 또 있었구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무리 급해도 우리 다음 분 시 한 수는 제가 잠깐 좀 낭송해 드리고 한 구절만요. 예, 주변에 이렇게 우리 풍류당의 시인이면서 소리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시집도 내신 진양 김현실님께서 이제야라고 하는 시집 안에 관계의 틈새 편에 노래한 함께라는 것 딱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빠른 길 좀 늦춰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론 하늘 같이 바라보고 싱거운 말 한마디 웃어도 주고 숲속 고라니에 같이 놀라고 그런 것 아닌가 함께라는 건 우리 시인 김현실님 흥보가 좋아라고 돈 타령 때 청이 됐겠습니다. 한계를 턱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수북 또 한계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보가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테 부숴 보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궤두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수북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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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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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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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섰다 돌아보면 논도 도로 하나 가득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도 도로 하나 가득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수북 아이고 좋아 죽겠네 1년 360일을 그저 꾸여 나오노라 어찌 떨어 부어 놨던지 쌀이 1만 9만석이요 돈이 1만 9만냥이라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오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춰봅시다 제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거 보리도 춤이라도 한번 춰봅시다 흥보가 돈 한 캐를 들고 논한디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생상군의 술에 바퀴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생살 직원을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 건너가서 저 백부님을 오시래라 형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보자
절시구나 절시구나. 아, 여보시오 여러분들. 예.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좌세를 말고 가난타고 하늘 마소파. 엊그저끝까지 박흥보가 인전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나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기민을 줄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예예예예예예야 정말 이제 막바지에 이제 딱 정말 두 분 남으셨네.